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러할 연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래요? 개기 말 개기 말 금소한의라 금소한의라 가사 가사 항염이 항염이 익열하여 익열하여 약화지연이면 약 화지연이면 백복이 초고하리니 장내지하오 주인이 말 연하다 연이 천이민하하사 하우를 여경하연이면 묘 폐연흥지의리라. 네, 잘 읽었습니다. 연자는 일반적으로 그러할 연자로 쓰이고요. 문장 속에서는 대체로 역적으로 쓰일 때가 많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쓰입니다. 한번 문장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말 손님이 말하기를 금소하느라. 이제 금자죠. 지금 손은 적을 숫자고 한자는 가물 한자. 소한이라는 것은 약간 가물다. 가사라는 것은 합해서 가령 또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래요. 만약에 항염이, 이 항자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항끝. 근데 항염, 염자는 불꽃염, 불타오를 염자니까 지금 가문데 더욱더 기운이 올라가고 더욱더 더워지면 그런 뜻이죠. 항염이 이결하여 더욱 있자죠. 더욱더 뜨거워져가지고 약 화지연이면 화지연 여기 연자는 옆에 불화변이 붙어있는 불사를 연자와 같이 쓰는 그러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진다면 백곡이 초고하리니 100가지 곡식들이 즉 온갖 곡식들이 초는 그을을 초자고 그을른다는 건 불에 그을른다 탄다 그런 뜻이고 곧자는 물이 말라서 뿌리치 마르는 거예요. 타고 말라버릴 것이니 다 타버려 죽을 거라 이거야. 장 내지하오. 그러면 장차 내지하 그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고 주인이 말하기를 연하다. 그러하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연이 그 밑에 연이라는 말은 그러나 이렇게 쓸게요. 연이 그러나 천이 민하하사 하늘이 아래 사람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땐 아래니까 사람 인간 세상이죠. 하늘이 인간 세상을 민 불쌍하게 여겨서 하우를 여기 하자는 아래 하자가 아니라 내릴 하자입니다. 피 내려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피 내려주기를 여 경하연이면 마치 황하수를 그죠? 황하수를 기울여서 이렇게 쏟아버리는 것 같이 한다면 묘 발연 흥지이라 저 곡식의 싹들이 발연이라는 더부룩하게 흥지의리라 일어날 것입니다. 말로 죽지 않고 사실 얼마나 가물었을 때 이런 말이 했겠어요. 그죠? 정말 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마치 황하수를 쏟아서 물을 주듯이 비가 막 없어 쏟아지면 모든 곡식들이 잘 자랄 것이다. 그런 문장이네요. 성덕을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계기왈금소하느이라 가사항념이 이결하야 약화지연이면 백곡이 추구하리니 장대지하오 주인이 말연하다 연이 천이 민하사 하우를 역형하연이면 묘파련 흥지으리라. 지금까지 어조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조사가 들어간 것들을 자신있게 해독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